아들 그래 하면 안 되죠. 어? 방자합니까? 아이고, 그 저 이 전화 끊읍시다. 이 전화 끊읍시다.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, 아침부터 그래서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니 그러면요, 홍 시장님. 아니 홍 시장님, 홍 시장님. 네.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. 청취자들 듣고 계시. 어 끊으셨어요 지금? 한동훈 네.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, 안 나올 거다, 나와야 된다,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.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? 나는 의견 없어요. 의견 없으세요?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게 아. 총선은 총력전입니다. 예. 네? 예, 그렇죠.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예.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?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.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?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. 질문 자체가 덜이다. 아니 총선에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 그러시길래 제가 질문 드렸어요. 아니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. 원오브댐으로 다 하면 되지. 아 그래요.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준 아들 그래 하면 안 되죠. 어? 방자합니까? 아이고 그 저 이 전화 끊읍시다. 아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, 아침부터 그래서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니 그러면요, 홍 시장님. 아이 홍 시장님, 홍 시장님.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. 청취자들 듣고 계시.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?